김상수가 첫 홀드를 기록한 지 무려 12년 만이다. 홀드 했을 때서부터 100홀드 할 때까지의 기억들이 샥 지나가면서 와, 좀 추억들이 좀 막 이렇게 올라오는 게 있더라고요. 뭐 20살 때로 한 번만 다시 돌아간다면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아쉬움이죠. 16년 해온 거 좀 후회하니까 남은 거는 후회 안 하려고 하루하루 진짜 야구장에 뭐 제일 일찍 오고 제일 늦게 가고 이렇게 하고 싶고 제일 열심히 하고 싶고 그런 것 같아요. 베테랑 투수 김상수는 누구보다 일찍 출근한다. 아침 일찍부터 자신만의 루틴을 하나하나 지켜야 한다는 김상수. 그가 16년 동안 불펜으로 마운드에 오를 수 있었던 힘은 이런 꾸준함에서 오는 것이다. 오늘도 묵묵히 자신의 루틴대로 훈련을 반복해 나간다. 정말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모범적인 선배. 이건 그렇고 항상 자기만의 루틴에 엄격하시고 철저하시고 그다음에 후배를 잘 챙겨주시는 그런 좋은 투수요. 평상시 어떤 얘기 많이 해주세요? 한 팀에서 오셨는데도 저희 팀에 원래 선배님이셨던 것처럼 동료들이나 후배들 잘 이끌어주고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본인만 혼자 알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주변 선수를 잘 챙기면서 하는 선배님이라 많은 좋은 영향을 받고 있어요. 오늘 만약 결과가 좋아도 내일 또 경기를 해야 되니까 이제 너무 이렇게 업되지도 말고 오늘 못 던졌더라도 이렇게 풀이 죽어있거나 이렇게 좀 다운되어 있는 선수들 있잖아요. 그러면 내일 또 경기하고 내일 시합이 있으니까 항상 꾸준하게 이렇게 일과정 있게 할 수 있게 하라고 뭐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7월 5일 롯데와의 맞대결. 선발 투수 오원석은 4이닝을 던지고 마운드를 내려갔다. 그리고 불펜에서 몸을 풀고 있는 투수는 바로 김상수. 7대3으로 앞선 5회 초 시작과 함께 김상수가 마운드에 올랐다. 김상수를 이렇게 이른 시간에 만나보는 것도 참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김상수는 3이닝 동안 공격적인 투구를 이어갔다. 홈런 하나를 맞았지만 시원시원한 승부로 투구수를 최대한 아끼고 많은 이닝을 소화했다. 상수는 저희 팀의 핵심 불펜 자원이기 때문에 믿어 의심치 않아요. 저. 네, 믿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도 있었는데 영리한 선수라서요. 잘 헤쳐나가고 있지 않을까? 잠시 눈을 감고 계시면 잘 끝나 있을 것이다. 네, 네. 딴 데 보고 계시다가 딱 보면 잘 막았을 거예요. 부상에서 복귀 후 한참 좋을 때의 구위를 찾지 못해 소극적인 모습이었던 김상수.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자신의 공을 믿고 과감하게 던졌고 승리 투수가 됐다. 아, 올해 빡 해야지. 솔직히 저도 그러고 싶은데 그런 것보다 꾸준하게 변하지 않고 지금 이 마음, 이 행복감 변하지 않고 유니폼 벗는 날까지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마운드는 투수에게 전쟁터다. 불펜 투수는 내일 그 전쟁터를 향한다. 항상 평온해 보이는 얼굴의 김상수도 마운드 위에서 끊임없이 자기와의 싸움을 해나간다. 후회 없이 자신의 공을 던지기 위해 팀의 승리를 지키기 위해